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펀디멘탈 팀 발표를 맡은 강동균이라고 하고요. 같은 팀의 용원님, 동진님, 동희님, 서영님, 민성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RevaCNN, Real-Time Visual Analytics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고요. 인공지능 하시는 분은 다 아실 법한 이제 고려대학교의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ACM 시드 워크숍과 그 다음에 NIPS 워크숍에서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두 학회 모두 이제 인공지능, 뭐 데이터 과학,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뭐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 저자님이 이제 발표하셨던 이제 발표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으니까 출처는 여기 남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연구는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또 굉장히 많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모델들의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모델의 내부 작업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그런 툴과 테크닉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딥러닝 모델을 적절하게 트레이닝하는 것, 그리고 언더피팅이랑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이두 가지 모두 모델 선택이나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한,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이제 레이어랑 노드의 다른 조합,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 스텝 사이즈를 끊임없이 변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직관적이거나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트레이닝 과정 중 이제 사용자가 딥러닝 모델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스티어링 할수 있도록 시각적 증명 분석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훈련 과정 동안, 트레이닝 동안 모델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를 시각화하고 모델과의 이런 다이나믹한 사용자 인터랙션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제 RevaCNN의 주요 목표는 사용하기 쉬운 그런 시각적 분석 접근법을 사용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랑 이제 스티어링,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RevaCNN의 주요 시각화 모듈은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뷰와 그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필터 레벨 2D 임베딩 뷰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네트워크 뷰는 사용자에게 이제 레이어 안에 있는 필터 액티베이션에 대한 오버뷰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각 노드의 액티베이션 혹은 그래디언트 맵,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 중에 개별 필터의 포워드 프로파게이티드 액티베이션 혹은 백 프로파게이티드 그래디언트의 총량을 보여주는 막대 차트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들에게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트레이닝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의 액티베이션이 있는 노드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주어진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나 패턴이 모델에 의해 주로 포착되는지 이제 알수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히든 레이어 안에 있는 필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이것에 이로 인한 변화는 이제 실시간으로 리플렉션 됩니다. 또한 이제 후속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이제 건너뛸 수 있도록 특정 노드나 레이어를 선택적으로 프리즈, 그러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수행되면은 이제 동적으로 업데이트되어서 사용자의 이제 인터랙션이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필터 레벨 2D 임베딩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일단 필터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필터 개수와 이제 액티베이션 맵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티즈니에 의해 계산된 2D 임베딩 뷰를 사용해서 탐색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레이에서 개별 필터나 노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벡터화된 이제 필터 코에피션트랑 혹은 필터 그래디언트, 특정 이미지 액티베이션 맵이나 그 액티베이션 그래디언트 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트레이닝 중인 필터의 다양한 측면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필터는 선택한 입력 정보의 세부상을 보여주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표시되고요. 원은 이제 수렴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
어떤 필터가 중복된 정보를 포착하고 어떤 부분이 포착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필터가 그 안에서 이제 원활하게 변환이 되어서 가능한 다양한 패턴을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제 트레이닝의 이제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스태틱스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트레이닝 중에 이제 로스 펑션은 네트워크가 제대로 훈련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트레이닝 로스를 이제 라인 차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로스 펑션의 이제 시간적 진행 상황을 이제 추적할 수가 있고요. 또한 트레이닝 어큐러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등의 이제 다른 통계는 각 인풋 이미지에 대해 업데이트돼서 사용자에게 이제 심층 분석을 위해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노드나 레이어가 훈련된 방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제 트레이닝 어큐러시 변화를 즉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세이지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익스페리먼트 세팅 부분인데요. BGG Star Neural Network를 이제 트레이닝하거나 시스템을 트레이닝하거나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어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의 인풋 이미지와 그 다음에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필터 사이즈는 3 곱하기 3이고요.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1, 패딩은 1, 그 다음에 각 레이어는 이제 32, 64, 64개의 필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렐루, 각 컨볼루션 레이어마다 이제 렐루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에 그 풀링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완전 연결 신경망과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러스터 패턴입니다. 신경망과 딥러닝 모델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그다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필터 랩의 2D 임베딩 뷰는 적절하게 훈련된 트레이닝된 모델의 특성에 대한 중요한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먼저 정확도가 상당히 낮을 때가 이제 왼쪽 그림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필터 코 에피시언트의 2D 임베딩 뷰는 필터들 사이에서 이제 클러스터된 패턴을 보이는데요. 특정 클러스터에 속하는 필터들이 입력 데이터로부터 이제 다소 좀 중복된 그런 패턴을 캡처합니다. 즉,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다양한 패턴을 추출할 만큼 트레이닝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properly trained filter, 이제 정확도가 높을 때 이제 그 클러스터 패턴인데요. 정확도가 높은 경우에는 필터 코 에피시언트의 2D 임베딩 뷰는 이제 명확한 클러스터 패턴이 없는 이제 고르게 균일하게 분포된 필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이제 properly trained 잘 훈련된 그런 트레이닝된 모델은 트레이닝된 필터의 다양성이 일반적으로 더큰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RGB 패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세 개의 RGB 채널의 뎁스를 가진 입력 이미지를 취해서 세 개의 RGB 채널을 모두 라이니얼,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결합하는 각 필터를 생성합니다. 모델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정확도가 낮을 때는 트레이닝된 필터가 이제 왼쪽 그림처럼 모든 청색 필터에서 보듯이 세 가지 색 채널의 이제 조합과는 반대로 하나의 색 채널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properly trained 필터에서는 모델이 양호한 성능을 보일 때각 필터는 이제 모든 세개 채널의 컬러 채널의 정보를 컴바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RGB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전 액티베이션 랩의 모든 채널을 결합한 필터들이 훈련된 모델의 제너럴리제이션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이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징 레이어입니다. 딥러닝의 또 다른 문제점이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레이어를 이제 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스킵하고 그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능 저하 없이 이제 시간이 트레이닝 시간이 감소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모델을 이제 레이어 동결 과정을 거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한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간이 이제 감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 분석을 위한 이제 실시간 시각 분석 시스템을 민 이제 레바 CNN을 제안했는데요. 레이어랑 노드의 이제 액티베이션과 이제 그래디언트 레벨을 시각화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그다음 스티어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이제 필터 코에피션트랑 액티베이션 맥과 같은 다양한 어떤 필터 정보에 티스니를 적용해서 필터 레벨 2D 인베딩 뷰를 이제 제공하였습니다. 또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또 이제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트레인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심층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훈련된 필터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 파라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레이어 내 필터 수를 더 유연하게 이제 조정하고 또 더 나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더 발전된 그런 다이나믹 스티어링 어빌리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노드나 레이어의 이제 상호적인 추가나 제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추가된 노드 레이어가 기존 노드 레이어에 대한 어떤 보완하는 그런 정보를 포착할 수 있도록 노드나 레이어의 초기화를 주의 깊게 수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드나 레이어를 제거할 때 전체 성능에 이제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노드를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각 노드나 레이어의 이제 가변 중요도 점수를 사용해서 최소 효과를 다양한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RGB 그 슬라이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RGB요? 네, RGB 패턴 설명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가 먼저 낮은 그 트레이닝 필터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를 모두 이제 세 개의 RGB 채널을 모두 반영한 그런 필터를 생성하는 데 반해서 이제 좀 이제 컨볼루션 이제 막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좀더 깊은 레이어에 들어갈수록 그 채널이 굉장히 희미해지나 봐요. 그 세 개의 RGB 채널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징 추출이 약간 더 힘들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레바 CNN이 이제 그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적절하게 약간 트레이닝 되지 않은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파랑색에 약간 편중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 적절하게 트레이닝된 필터는 이제 세 개의 RGB 채널로 이제 골고루 반영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필터 왼쪽 오른쪽 이제 트레이닝과 트레이닝 되지 않은 필터 그 그림 위에 나타나 있는 게그몇 번째 컨볼루션 필터 뭐 이런 건가요? 숫자 말씀 드리는 건데. 아, 그러니까 몇 번째인지요? 네, 그런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은 그 improperly trained filter의 왼쪽 아래에 있는 필터 위에 2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두 네. 번째 그뭐 필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네, 위 사진은 일단 정확도를 기준으로 일단 나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X축과 Y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2D 인베딩 그 2D 그 필터 인베딩 뷰 같은 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논문 중에는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제가 지금 지나친 거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제 추가 답변을 아마 드려야 될것 같네요. 지금 확실한 건 지금 이두 개의 트레이닝은 이제 그 정확도를 기준으로 일단 나눈 것 같고요. 일단 RGB 채널을 이제 골고루 반영하는지랑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를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왼쪽이 이제 제대로 트레이닝이 안 돼서 정확도가 낮은 거고 오른쪽에 트레이닝이 잘 돼서 정확도가 높은 거라고 하면 네. 이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막 왼쪽 그림의 왼쪽 아래 조금 파란색이 있다 네. 이거는 알겠는데 이제 왼쪽 그림에서 다른 필터들은 오른쪽 그림이랑 크게 막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의 그림에서 이두 개의 그림만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그 improperly trained filter랑 properly trained filter라는 어떤 걸 가려놓고 봤을 때 한쪽은 트레이닝이 잘된 거고 다른 쪽은 트레이닝이 안된 거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얘가 잘 됐고 얘가 못했다라고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로는 이제 모든 채널의 입력을 다 반영을 하는 것이 잘 트레이닝 된다라는 건데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논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일단 그 추가 답변을 드렸는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논문에서는 XY 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균이 그 방금 그 그래프가 그 전에 저희 스터디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디즈니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링 한쪽에 쏠려 있는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데 파란색 계열이요. 네. 네, 근데 우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쏠림 현상이나 클러스터링 현상이 없고 이제 잘 서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으로서 약간 시각적으로 저희가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필터별로 이렇게 잘 분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른쪽 그림이 더잘 퍼포먼스가 높게 나올 거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티스니 관점에서 왼쪽, 그러니까 뭐 X축, Y축에 대한 그 값이 뭐 되게 유의한 게 아니라 2D 티스니를 이용해서 2D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단계에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가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지 않고 그 피처 간 이렇게 분포가 잘 균질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걸로. 그러면은 TSNE로 이제 한 결과가 이렇게 어떤 필터 예를 들면 3 곱하기 3 곱하기 5 뎁스가 5인 이런 필터가 있으면은 걔네들을 이제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2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한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혹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러면은 차원이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도 TSNE로 다 동시에 돌려서 축소가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성능이랑 직결된 문제라서 어떤 뭐 다른 차원이든 뭐 다른 어떤 크기이든지 간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원님도 감사합니다. ね、と、質問に質問してんから。
없으면은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